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수리 자린입니다. 지금 현장은 싱크대마킴인데 1층이에요. 1층은 배관이 따로 가기 때문에 견적도 일반 싱크대마킴하고는 틀리고요. 거의 고압 세척에 준하는 견적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세대 내에서 작업이 안 되면 지하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미 다른 업체 와서 못 듣고 갔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싱크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싱크대가 어디나 보자. 싱크대가 1층 뭐 같은데 요거 같은데 주차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객님, 저 하수업체예요. 네, 혹시 도착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제가 도착했거든요. 아, 되게 계세요. 아, 네, 그럼 잠깐,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싱크대 한번 볼게요. 시간이 또 되셨네. 예. 싱크대가 이쪽에 있죠? 여기랑 여기 옆에가. 잠깐만요. 네, 열어놨으면. 안 그래도 습기 차가지고.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문 넣고 그냥 빨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못 넣고? 한 두 통만. 빨아들이고. 아, 두통이 꽉 두통 꽉 찼어요? 꽉 나왔었어요? 아니 뭐 대충 나오고 물만 빨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물 틀면 바로 역류예요? 역류는 아니고 잘 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요? 점점 차올라요. 아, 거기가? 예. 여기는요? 거기도
그래서 차올 네. 넘친 경우도 그래서 바닥이 아 넘쳤겠죠. 네. 이게 울었어요. 아 그래. 네. 예, 예. 그래서 잠깐만요. 당황스러워서. 예. 잠깐 이렇게 차이가 났던가? 여긴 내려가요? 네. 여긴 내려간다고요? 빨리 내려가실게요. 거의 영리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긴 영리한 적 없고. 잠깐만요. 내시경 안 봐요? 여기서는 내시경이 안 들어가요. 그거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거요? 아 다 있는데.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이 정도 부어도 역류를 해요? 역류는 예. 역류는 안 하고 잘 안 해. 바로 넘치네. 예, 바로 넘치네. 바로 넘쳐. 한번 불고 반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어야 돼요. 예, 불어서 해결 안 되면 이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또 영리하네. 예. 네. 네. 알겠어요. 지하 내려가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잘, 이게 많이 써도 잘 내려갔었죠? 예. 전에는? 예. 네. 제가 혹시라도 전화 드리면 물 틀어주세요 하면 물 틀어주세요. 예, 네, 밖에 이제 추우니까. 예. 네. 저 이제 사다리 놓고 이제 올라가갖고 지하에서 작업하려거든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밖에 추우니까 여기 계세요. 에이, 결국엔 지하 내려가야 되네. 제 물 틀어달라 틀어주시면 돼요. 네, 물이 있어야 청소가 할 수가 있어. 계시다가 제 전화 준비되면 전화 드릴게요. 네.
고객님, 그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예, 담아서 버리지 말고 그냥 그 싱크대 수전으로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흘려보내라는 얘기죠? 네, 예, 계속 한번. 예. 여보세요? 네, 네, 흘려서 내려보내세요. 네, 뜨거운 물 보낼게요. 네, 그냥 틀어놓으세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냥 물 한번 꺼보세요. 고객님, 그 담아가지고 네. 담아서 한번 버려보시고 아니면 아니 흘려보세요. 흘려 일단은 한 번은 담아서 보내버리세요. 한 번.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담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는 흘려놓으세요. 계속. 네, 네. 네. 아이씨, 뚫렸다, 뚫렸어. 뚫렸어.
고객님 이제 받아서 왕창 내려보세요. 아, 와. 아무튼 담아서 한번 내려보세요. 전화 끊지 마시고 왕창 담아가지고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갈게요. 예, 아니 내려보시라고 물을. 아, 물요? 예, 물을 왕창 담아서 내려보시라고. 예. 네, 네, 이제 잘 내려가는데 계속 벌어보시라고. 찌꺼기 내려가게 좀. 네, 네. 잘 내려가죠? 예, 예, 잘 내려가고요. 이거 한 30분 정도 더 믹싱 할 거니까, 예, 그냥 조금만 뜨거운 물 좀 틀어 놔주세요, 그냥. 예, 혹시, 예, 더 확실하게 하려니까. 예, 그러나 정리하고서 전화 드릴게요.
장난 아니네, 기름. 와. 와, 살벌하네요, 기름. 와. 그럼 밑에 저 이거 트랩 안 바꿔도 되나요? 예. 얼굴 저것 때문에. 예. 아, 나 열고서 깜짝 놀랐네, 저. 와! 이거 잘못 걸렸다, 씨. 아, 물 잘 빠져요. 잘 빠지고, 다 됐고. 아니, 잘 쓰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저한테 전화를 미리 한번 주세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여기, 뭐지? 관리소에서 얘기하고, 전체적인 세척을 한번 얘기를 하세요.